없었죠,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예.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가 자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신 엿기름을 설탕처럼 많이 응용했습니다. 음식에 단맛을 낼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약용으로 설탕이 필요했을 때 쌀이나 찹쌀, 밀가루 같은 걸로 만든 엿기름을 활용해서 예. 사용했는데요. 약용으로 쓸 때는 엿기름이 허약한 아이들이 배앓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관지가 안 좋아서 만성적으로 기침할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실제로 약을 사용하네요. 이 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아주 기본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너무 오랫동안 당을 안 먹다 보면은 정말 포도당이 필요한 뇌세포라든가 또 신경세포, 백혈구세포 이런 그 안에 그 기능들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아주 적정량의 또 당 섭취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적정한 양을 먹는 게 좋은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설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에서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위 경련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칼슘이나 미네랄들 흡수를 억제하게 되면서 뼈에도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장내 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 기능이 이제 저하되고요.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에도 이제 점점 문제가 돼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심혈관 질환, 협심증이라든가 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뇌졸중 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당뇨병으로 이완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설탕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당이 우리를 노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당노화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피부에 혈당이 높아지면 콜라겐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예. 변성이 옵니다. 그럼으로써 그게 탄력을 잃게 되고 수분을 뺏기니까 예. 탈수 현상 같은 게 나와서 예.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당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예. 왜냐하면 암세포가 주로 먹고 사는 게 당분이기 때문인데요. 당분은 정상적인 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암세포에게